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30일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5월 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. 직접 사찰에 못 가시더라도 전화상으로나 또는 온라인으로 연등을 밝히는 그런 정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부처님의 그 최초의 설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부처님께서 이제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신 다음에 7주야를 보내시고 6년 동안 함께 고행 수도했던 이제 오비구를 찾아서 이제 바라나시로 향하게 됩니다. 이 다섯 스님들은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를 보살피면서 함께 그 수행했던 이제 도반들이거든요. 전 정각산에서 같이 수행하다가 고타마 시다르타가 마을에서 우유죽 공양을 이제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시다르타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구도를 포기한 모양이다. 이렇게 하고 그 다섯 명의 도반들은 이제 와라나시 겐지스 강변으로 이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시다르타는 대각을 이제 성취한 다음에 한 49일 정도 조용히 이제 그 명상에 잠겼다가 내가 이제 이 내 법을 이 세상에 펴야 되겠다 하고서 제일 먼저 그 다섯 명의 도반들인 이제 비구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이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관을 해보니까 이 도반들이 와라나시 겐지스 강변에서 이제 여러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그 사문들이 있었거든요. 이 사문들하고 그 요가 수행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드가야에서 와라나시까지는 한 이제 직선 거리로 200km 정도 되는데 이 부처님은 며칠 걸려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많은 구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 어젯밤에 살아났도록 이제 떠났습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 그 사문들과 이제 토론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서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르나트, 녹야원이라고 해서 사슴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. 가서 거기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 비구들이 이제 거기 있었죠. 이들 비구들을 만나자마자 이들은 벌써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가 시다르타의 얼굴을 보자 대각을 성취한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 부처님의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나면서 이제 모든 그 번뇌 망상이 사라진 이제 그런 얼굴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섯 명의 비구들은 이제 부처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고 부처님은 이들에게 이제 설법을 하게 됩니다. 가장 먼저 설법을 한 것이 이제 중도죠. 중도, 미들웨이. 극단적인 고행은 성도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. 왜냐면은 하루 이제 한 끼를 먹다든지 또 밥을 먹지 않고 아주 그 고행만 하는 이런 극단적인 고행은 옳지 않다. 중도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경으로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만은 담마 짝가 빠왔다나 숫다. 이 전법륜경이라고 그러죠. 전법륜경. 법륜을 빨리어로는 이제 담마차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담마차크라라고 합니다. 진리의 수레바퀴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법륜은 불교의 이제 상징 마크가 되었습니다. 부처님은 이들 비구들에게 고진멸도
사성제를 이제 가르치고 또 중도 마지마 빠디빠다를 이제 설하고 그다음에 삼법인 삼법인과 연기 연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빠디까 삼무빠다를 이제 설하게 되죠. 삼법인이라는 것은 일체 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이제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일체 계고는 두카, 재행무상은 아니자, 또 재범무화는 이제 안았다. 불교의 이제 근본 그 이제 교리가 되죠.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성도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다 그 나왔습니다. 사성제, 사성제, 고진멸도 사성제, 그 다음에 중도, 그 다음에 이제 일체 계고, 재행무상, 재범무화, 삼법인, 또 연기, 빠티카 삼무빠다. 이 진리가 바로 불교의, 불교 사상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이제 설하자 그 다섯 명의 비구들은 그 부처님 그 말씀, 언하에 그냥 다 도통을 했어요. 도통을 하고 무명에서 해탈하여 부처님 다음 가는 그런 깨달은 자들이 된 겁니다. 그분들도 부처님처럼 이제 6년간 같이 이제 고행을 하고 좀 이렇게 헤매고 다녔지만은 부처님께서 대각을 성취하고 이분들에게 사성제 중도 삼법인 연기법을 이제 이렇게 설하자 그 언하에 그냥 그 이제 깨친 겁니다 말이죠. 이렇게 이제 최초의 설법을 하고 다섯 명의 이제 비구들이 부처님의 최초의 이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. 또 그때 마침 인도는 이제 그 우기라는 게 있습니다. 우기 여름에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부처님 성도 이후에 45년 동안 첫 안거를 이곳 그 녹야원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. 당시에는 녹야원을 이십밧다나라고 그래요. 이십밧다, 이십밧다나 사슴동산이라고 그럽니다. 부처님은 여기서 첫 안거를 보내면서 이 지역의 유력한 가문 출신인 그 젊은 청년 야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. 야사와 야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되었어요. 60명. 그래서 이 60명이 최초의 불교 승가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최초의 이제 그 오비구는 우리에게 이제 교진료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콘단나, 아싸지, 바디야, 와파, 그리고 이제 마하나마 이 다섯 명의 비구들이 이제 최초의 오비가 되었고 또 야사를 비롯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비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60명이 최초의 이제 승가를 형성을 하고 불교의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법륜을 여기서 굴리신 겁니다. 법륜, 전법륜이라고 그러죠. 전법륜. 그래서 이제 그 법륜경, 나중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중도 삼법인 이제 연기설을 그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 이제 전법륜경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는 바로 그 전법 포교의 역사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시고 그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에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셨지만은 이 녹야원에 오셔가지고 사슴동산에 오셔가지고 어떤 그 말하자면은 오비구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불교의 역사는 시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여기서 비로소 이제 법륜을 굴리셨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불교의 생명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널리 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의 문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또 뭘 깨닫고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
자기가 또 뭔가를 또 깨닫고 또 배우고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포교하고 이것이 중요하거든요. 자기만의 어떤 그 수행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 만족을 한다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또 공부를 했으면은 이것을 전법 포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바로 사회화 또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녹야원 이제 사라나트가 되겠죠. 사슴동산. 그래서 바로 불교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됐다.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부처님께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하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읊습니다.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세번 먼저 그 존경을 뜻을 이제 표합니다. 말하자면은 아주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깨달으신 그런 아주 그 부처님께 이제 애를 올립니다. 이렇게 항상 세번 이렇게 읊고 나서 그 법문을 이제 듣거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르나트 녹야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보드가야, 그 다음에 이 녹야원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르나트 녹야원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런 유래라든지 또 거기에 보면 유명한 그 다메크 숙두파라고 있습니다. 등등 녹야원에 대한 소개를 다음 시간에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